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우선 저에게 소식을 알려줬고, 그날 새벽에 저안 자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알수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고요. 사실 지금도 얼떨떨해요. 얼떨떨하고 생각하면은 계속 미소만 지어지고. 네,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너무 좋아해요. 사실 위버스에서 댓글 받는 사람들 진짜 너무 부러웠거든요. 나도 받아보고 싶고 소통해보고 싶고, 근데 아니요. 어떻게 내 영상을 어떻게 내 영상을 봤지? 사실 그 영상 제가 밤새 편집하고 밤새서 일 갔던 영상이거든요.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촬영하고 일 끝나고 돌아와서 밤새 편집하고 잠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했던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때의 나 잘했다. 그때의 나 칭찬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 방탄소년단 멤버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정말 조금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태영이도 그렇고 다른 멤버분들도 그렇고 분명 많이 봤을 거예요. 아미 관련된 영상을. 다만 그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고, 각기 어떤 영상을 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태영이가 위버스에 제 영상 링크를 공유를 해줌으로써 저는 알게 된 거잖아요. 아, 태태가 내 영상을 봤구나, 뷔가 내 영상을 봤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새벽에 처음 알았을 때는 진짜 이게 꿈인가 싶어서 제가 제 볼을 꼬집었다니까요? 아니, 저 약간 드라마나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무슨 볼을 꼬집어. 왜 저래? 약간 이랬는데, 아, 진짜로 제가 그렇게 너무 믿기지 않은 일을 당하니까 안 믿기더라고요. 진짜 안 믿겨서 이게 꿈인가 싶었고, 약간 멍해졌어요, 세상이. 세상이 멈춘 느낌. 진짜. 세상이 멈춘 느낌에 약간 진짜로 제가 제 볼을 꼬집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꿈인가? 이게 안, 현실을 안 믿기니까 진짜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드라마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다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거구나. 사람이 경험해봐야 아나 봐요. 상상은 한계가 있나 봐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제 영상이었고, 게다가 약간 눈물을 훔쳤다라고까지 말하니까 저또 울었어요, 저는. 제 영상을 보면서 또 울었고. 이거요. 아니, 그 영상을 많이 봤을 텐데, 그 많은 영상들 중에서 또제 영상을 추천을 해준 거니까. 사람들 정말 모르는 거구나. 저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 같고요. 이 기억으로. 사람은 추억과 기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추억과 이 기억으로 행복하게 앞날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축하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지, 저 말고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도 분명 봤어요. 근데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도 그걸 느꼈다니까요. 뭔가 사람들 간의 사이에 있어서 소통이 중요하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말을 해야 아는구나. 특히 사랑에 있어서, 어떤 연인 관계에 있어서 나 속으로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모르니까 무조건 표현하고 말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알아야겠구나. 만약에 뷔가, 아니면 다른 멤버분들 누구라도 제 영상을 봤어요? 봤어요. 그 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태를 제가 몰라요. 그럼 저는 지금만큼 행복하진 않았겠죠? 태태가 제 영상을 봤다는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상상이 안 가요, 사실. 태태가 본인 핸드폰으로, 아니면 뭐 TV로 내 영상을 봤다고? 게다가 눈물을 좀 훔쳤다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믿겨요. 안 믿겨요. 진짜 안 믿겨요. 저는 근데 뭐 주변에서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아예 뭐 채널을 BTS로 틀어라, 이제부터 앞으로 쭉쭉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진 않을 거고요. BTS가 그랬듯 저도
변화는 있었지만 변함은 없을 겁니다. 변함없이 제 유튜브를 할 거고 제 일상을 올릴 거고 그리고 아미가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제 일상을 보시면서 위로와 힐링을 받으시고 그냥 제 일상 브이로그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갑자기 제 채널을 뭐 아미 전용 그런 채널로 전향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똑같이 그냥 제 일상 올리고 BTS 관련된 영상 나오면 리액션 영상 찍고 올리고 뭐 이런 언박싱하고 지금과 똑같이 제 채널을 운영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채널은 저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의 일상의 기록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잘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저의 공간. 네. 안녕.